자, 다음입니다. 이제 약대인데요. 약대 진짜 문의 많았고요. 그리고 많이 예의주시하셨는데,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맘때 설명회 할때 약대 37개 대학 전형안 진짜 뚫어지게 쳐다보느라고 눈이 진짜 빠질 뻔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제 이 8개 대학이 약대로 학생들을 선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인원들 보이실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했느냐라고 이제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네, 뭐 공개 안한 학교들도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경쟁률은 한 15대에서 한 20대 1 정도, 아니 12대 1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고요. 당연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이거는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차의 과학대처럼 수능 최저학력 딱 내놔버리면 사실상 지원하기가 좀 어려웠던 학교 제외하고는, 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연세대 국제 캠퍼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고려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 가천대라든지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형상을 보이면 되고요. 그리고 형상을 보였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게 성균관대가 내년부터 이제 약대를 선발하게 되는데, 이게 좀 스펙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하고 섣불리가 아니라 정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인제대는 왜 그런지 몰라도 한해실시하고 또 폐지하겠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또 8개 대학이 돼버렸던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경쟁률 보고 높다, 진짜 어렵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나라 학생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여기 논술 전형 보실 거예요. 모집 인원이 사실 많지 않아요. 3특보다 많고 12특보다 많겠지만은 여기 성균관대 보이시죠? 666.4대 1이에요. 뭐 상상도 못하는 이런 경쟁률이 나오고 있고, 고려대 408, 읽지도 잘 못하겠네요. 583. 이런 말단이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의대 같은 경우 300대 1, 200대 1이 일반사거든요. 오른쪽에 그렇다면은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 계시단 말이에요. 아, 이 모집 인원이 너무 없어. 그러면은 내 학생이 너무 성적이 우수하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 내보자라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전략이 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의 경쟁률은 3특보다 당연히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0대 1, 30대가 제일 많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세대가 뭐 시대가 시대인지 몰라도 그런지 많이 약대에 쏠리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보도 자료에 보게 되면은 약대 신입학 선발로 인해 가지고 스카이 학생들의 퇴원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퇴율이 높아졌어요. 실제적으로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 학생들이 약대 가려고 다시 도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대는 어쨌든 뭐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전공도 3특이 된다면 3특으로 지원하는 게 우선은 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12특, 3특 관련된 서류 전형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순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늘어서. 그래서 12특 같은 경우에 위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대학의 서류 전형이에요. 부산대도 심지어 서류를 30% 반영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3특 같은 경우에도 외대하고 이화여대가 내년부터 서류 전형으로 합류를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서울 인설권에서 내놓으라는 대학들 중에서는 당연히 서류 전형 학생들의 비중이 선발 비중부터 높아졌다라고 당연히 해석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지필 전형으로는 경희대, 그리고 동국대, 홍익대, 세종대 등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한국 외대를 예로 들어 드리자면은 인문계는 당연히 높아요. 정말 좋은 학교가 맞아요. 그런데 자연계는 아시다시피 용인 캠퍼스에 있기도 있을 뿐더러 좀 인문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한국외대 자연계라면 IB로 따지게 되면은 점수가 30대 초반이어도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지필만이 답이다, 아니 우리 학생이 점수가 낮으니 예를 들어 4.0 만점에 3.2가 안 된다라든지, 사실 지금까지는 3.2가 안 된다라면 거의 지금까지는 서류 전형을 조금은 배제를 하셨어야 되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점수를 조금 더 높여서 한국외대라든지 국민대 등등에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희대 등등은 이제 병행해서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게 되네요. 이게 변화되는 사항인데, 이건 아실 부분이라 가지고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렸고, 그리고 성균관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약학과 3명 선발하는데 이게 좋은 점인데 나쁜 점이에요. 자연계 인원이 3명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사실 조금 이렇게 좀 나쁘게 받아들일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한양대 3특 의외가 또 모집해지예요. 좀잘 모르겠어요. 뭐 선발한다고 했고 모집 안 했다가 선발했다가 또 폐지하고 잘 모르겠어요. 한양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제주대 이거는 다른,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걸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언급하게 됐는데, 제주도 수의회가 이제 내년부터 선발 폐지예요. 12특, 3특.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몰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론적으로 수의학관이 이따가 다루게도 되겠지만은 두개 학교밖에 모집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예정안을 찾아보고 그 인원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주도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니까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중앙대하고 국민대가 단과대학으로 선발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눈치 작전이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비선호과가 있다 보니까 비선호과로 이제 좀 눈치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기 마련인데, 단과대학을 그걸 묶어서 지원해 버리니 지금 따지면 성균관대 계열 모집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한다라는 게 내년에 주요 골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